할아버지가 배를 타신 지는 무려 40여 년. 아들 문기 씨도 아버지를 따라 뱃사람이 되었답니다. 예전보다 바다에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평생 바다 일을 해오신 할아버지는 바다에 나올 때면 기분이 좋고 기운도 넘치신다고 하시네요. 저도 오늘 할아버지를 따라 문어잡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넣어서 입으면 됩니다. 네, 딱 넣었습니다. 이렇게 복장까지 갖추니 바다에 나가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거 식으려면 제대로 해갖고 식이 안 되겠습니까? 아, 빨리 타시죠, 경영 씨. 지금 탑니까? 타야죠. 이걸 타면 전 못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못 돌아오는 거죠. 어이구, 아, 진짜 가는구나. 신호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까, 이대로? 네, 신호 모르고 말아. 드디어 출발! 처음 나가보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 다행히 오늘은 문어 잡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하는데요. 강릉하면 문어. 생전 처음 나서는 문어 잡이에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육지와 멀어지자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조금 무서워지는데요. 이 배 타고 얼만큼 나가야 돼요? 거리는 얼마 안 돼.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아, 이 문어가 밖으로는 없단 말이야. 아, 밖에는 없어요? 어, 안쪽에 있구나. 아, 안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멀리는 안 나가지. 배로 20여 분 정도 나가면 도착하는 할아버지의 어장. 그때 부표가 보입니다. 이야, 다 깃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구나. 여기 있네, 여기. 문어가 잡힐 지점에 통발을 내려놓고 그곳에 표시를 해두신 건데요. 문어가 많이 다니는 길목을 찾는 건 할아버지 따라갈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들 문기 씨도 배우고 있는 중이라네요. 기계에 걸치는 거구나. 근데 여기 며칠 묵었으니까 이거 땡겨가지고 네. 또 이제 다시... 거기 미끼, 네. 미끼 갈아갖고 다시 놔야 되는 거예요. 아, 미끼 갈아서 네. 통이 있는 거예요? 네. 발통. 오, 어제 뭐 올라오네요. 드디어 첫 번째 통발을 건져 올리는데요. 됐어요, 됐어요. 뭐 잡혔습니까? 하지만 통 안에 든 거라곤 조개 껍데기와 불가사리뿐.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호흡이 중요하답니다. 이 혼자서는 작업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혼자서는 못 하죠. 이거 먹이 넣어줄 사람이 세고 예. 나중에 던질 때 또 저 막 예. 우리 집에서 키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안 잡아주면 혼자서 던지지는 못하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들에게 있어 할아버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부자지간입니다. 통발 건지는 일은 아들에게 맡기고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따로 있으시다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미끼 넣는 거. 아, 미끼? 어, 이거 미끼를 넣어야지 예. 문어가 들어가지. 물고기 무슨 물고기예요? 정어리. 정어리? 응. 아, 정어리 냄새를 좋아해요? 이게 제일 낫다고. 아, 미끼가? 어. 오. 그런데 문어잡이를 지금까지 하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할아버지. 내가 원래 여기 들어올 때는 딱 한 달만 나야 되는데. 한 달에 나가게끔 안 되더라고. 빚이 안 주고 그저 내 밥 먹고 그저 배를 하나 사고 뭐 이러니까 많이 벌은 되겠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할아버지는 우연히 타게 된 문어배로 자식 3남매를 다 키우고 평생을 일구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문어야! 문어다! 오 문어다! 아 문어다! 오 잡혔네요! 우와! 오, 화가 많이 났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예. 오늘 송중우 씨 이거 하세요.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돌 이렇게 해서 예. 부셔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말씀만 들었을 때는 간단한데. 송유 씨 오늘 그거 해야 받습니다. 안 그러면 예, 밥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막중한 업무가 주어졌는데요. 제가 잘 도울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문어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잡았습니다. 문어. 야, 오. 야, 뭐 캐리비안의 해적이 된 것 같아요. 오. 야, 이 문어 보십시오. 오, 빨판으로 그냥 살아남으려고 빠져나가려고. 문어가 도망가지 않게 망에 야무지게 넣어두어야 한다는데요. 꿈틀거리는 문어를 망에 넣는 일이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10kg이 넘는다는 대왕문어.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때는 통발에 구멍을 뚫어 문어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줘야 상처가 안 난답니다. 눈치가 있나? 이거 두 개 아니야. 이거 못하면 따로.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이야! 아버지가 힘이 더 세죠. 눈터도 한번 볼게요. 우와! 여기 숨 쉬는 거예요? 이걸로? 네, 그렇죠. 이게 입이에요. 입이에요? 머리부터 저랑 쏙 들어가자. 네, 이야, 이야, 신기하다. 오, 이렇게 큰 놈 처음 봐요. 지금은 부자간의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아들 문기 씨가 뱃일을 처음부터 수월하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네. 안에 못 나오셨어요. 못 나오겠어요. 옛날에는 배 타면 좀 천한 직업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예 바닷가에 못 나오겠어요. 바닷가에. 아, 이 일을 그래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이걸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예, 예, 예. 주위에 또 자식들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고 배우는 거죠 이쪽에. 아, 이 바닷 일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러지. 아. 되도록이면 이거 육지생활을 하게끔 만들려고 예. 그러는데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주는 거지. 그래도 지금은 아들과 함께여서 든든하고 좋으시다는 할아버지. 그렇게 할아버지의 보물 동갑호는 순항 중인데요. 그런데 우리 오키 할머니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하, 동양화 공부에 푹 빠져 계셨네요. 할 건 하나도 없고 큰일 나네. 어미야, 어미야. 어미야, 강나자. 아이고! 쉬지 않는 할머니가 유일하게 쉬시는 시간. 동네 분들과의 이 시간이 더없이 즐겁습니다. 6시 됐어. 6시 됐어. 잡으면 되겠네. 어디 갈라고? 야, 바닷가 가. 아니. 내가 들었어? 야. 아니 그 서로 그 자식이 안 갑자기 하던 게임을 멈추고 급하게 나가시는 할머니. 아, 추워 이제. 아니 바닷가는 무슨 일로 가시나요? 옷 입고 가야죠. 할아버지 배가 들어온다 그래서 마중 나가 마중. 아 마중에서 나가세요? 야. 속으로는 누구보다 할아버지를 걱정하시는 할머니. 요즘도 할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시는 날이면 항상 마중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서신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십니다. 아니 이곳은 화재가 났던 곳 같은데요. 알고 보니 이 집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평생을 사신 보금자리였습니다. 흉물스럽게 타버린 집을 보고 있자면 할머니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 이 근처로는 오기 꺼려지신다고 하네요. 여기서 불났는데 여기 창고. 창고에서 불이 났고. 우리 방에서 자다가 여기서 불이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그냥 도망 나왔지. 여기 전기 누전돼가지고 4월 11일 날 불났어.
요 집에서 30년 살았어. 불났을 때 뭐 자다가 불이 나서 그냥 속옷바람에 도망갔지 뭐. 맨발로 아무것도 못 꺼내고. 무엇 하나 남은 것 없이 다 타버렸지만 이웃분들 덕분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으셨답니다. 갑시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슬픔을 많이 걷어간 건 바로 따뜻한 이웃의 응원이었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인 듯해도 바다 일은 알 수 없는 일이라 할머니의 마음은 매번 편치가 않습니다. 배가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 애가 말라서 옆에 바로 앉았지. 배가 들어오나 하고 보고 앉았지. 제 시간에 들어오면 걱정이 안 되는데 제 시간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 육지 일 같은 걱정 안 하지만은 회사 일이니까 걱정되지.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항상 걱정이죠. 걱정으로 초조한 할머니 마음과는 달리 시간은 더디게만 갑니다. 한편 애타게 기다리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가는 할아버지의 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들은 좋다실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뭐가 문제 있어요? 모르겠어요. 선내 전자장비가 지금 다 안 돼서. 전자 어떻게? 저 안에 뭐 전기장치가 끊어진가 봐요. 아.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돌발 상황. 배에 갑자기 전기가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전기가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잡은 문어도 위험한 상황인데요. 거쳐지지가 않았는데 뭐. 그러면 안 돼. 바닷일을 하다 보면 피해갈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고들. 40년 경력의 할아버지가 나서십니다. 배에서 또 빠질 것 같은데. 이끼어 놓으면. 예? 부자가 지혜를 모아봅니다. 잠깐만 내가 나갈게. 내가 이거 나가. 엔진실에서 나오시는 걸 보니 어느 정도 수습하신 것 같은데요. 과연 전기가 들어올까요? 그 시동 걸어봐. 내가 보게. 자, 엔진 시동은 잘 걸렸고요. 이제 전기만 들어오면 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 들어온 벨트가 터져서 지금 전기장치로 돼 있는 거는 다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저 그러니까 일종의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도가 안 나와서 지금 작업이 도저히 안 돼서 들어가서 육지에서 고쳐야 돼.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죠, 잘 없어요? 예. 어쩌나 한 번씩. 자, 항구 앞에까지만 끌고 가요. 내가 그 다음에 끌게. 지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다의 위치나 선착장으로 가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배를 몰 수 있는 건 오직 할아버지 뿐이시랍니다. 해무까지 끼어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거침없이 달리시는데요. 어느덧 해무가 거치고 선착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네요. 할아버지 최고!